비틀즈의 유명한 멤버 중에 하나가 폴 매카트니인데, 이폴 매카트니의 스텝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걸 아십니까? 본명은 김명중이라는 사람인데, 영국에서는 MJ 킴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 분이 폴 매카트니의 전속 사진사입니다. 얼마 전 압구정동에서 전시회 겸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사진에 입문하게 되었고, 그폴 매카트니의 전속 사진사가 되었을까 궁금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답니다. 젊은 시절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사진 알바를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유명한 언론사에서 전속 사진 기사로 스카웃을 했습니다. 뭐 영국에서 추방을 당해야 될 위기에 처했는데 언론사에서 디펜스를 해서 다시 살아남고 그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폴 매카트니에게 제의를 받고 2008년도에 전속 사진사로 스텝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맥카트니를 발판 삼아서 주변의 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 더불어 자신도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원래 사진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공부하러 갔다가 이렇게 진로가 바뀌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랬더니 그가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영국에서 살면서 너무 외롭고 우울증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그 한인 교회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 가서 술 친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작은 교회를 찾아 나갔는데 술 친구를 사귀려고 갔는데 술 친구는 못 만나고 대신 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지금의 아내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 허무했고 불평도 많았고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생겼는데 별것 아닌 아주 작은 것에도 자기가 감사할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 덕분에 인간이 되고 지금의 위치까지 올랐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폴 매카트니를 만나고 그래서 그 주변에 또 다른 유명한 인사를 만나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이 김명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소위 좋은 인맥도를 만들어라.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친구와 어떤 관계와 어떤 인맥을 만들어야만 내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고 힘 있고 유명한 사람을 자기와 관계성 있는 인맥의 관계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과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맥보다도 어떤 소통보다도 중요한 소통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수 없는 사람과 내가 인맥도가 만들어져서 소통을 잘해도 한 분이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을 때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제가 기도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혼 구원,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대전제 아래 지금 전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가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기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 전도한다. 그 전도는 좋은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다. 그건 좋은 봉사일 수 없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아무리 전도의 방법과 열매가 있어도 그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던 유대인 관리였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에서 강제로 이주된 포로 3세대 혹은 4세대쯤 된 사람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 간 포로민으로 거기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서 태어났으니까 외모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는 완전히 페르시아인이죠. 페르시아 언어를 쓰고 페르시아에서 학교를 나오고 거기에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문화가 익숙하니까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태어나서 3, 4대째 페르시아 살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가정교육이죠. 그의 부모가, 그의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너는 유대인이다. 비록 네가 페르시아에 와서 살고 페르시아 언어를 쓰고 페르시아에서 학교를 나왔지만 너는 유대인인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끊임없는 가정교육을 매일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안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예루살렘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은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 찬란했던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그 위대함이 다 허물어지고 마치 전쟁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는데 볼품 없을 뿐더러 힘이 없으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민족들에게 수시로 침략을 당해서 약탈을 당하고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기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예루살렘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좋지 않은 조국에 대한 소식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그가 시작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오늘 1장 4절 5절입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뭘 했다고 제일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나의 조국의 비참함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좀 막연한 기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작정의 기도를 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쯤 의도치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의 직업이 왕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정식 명칭은 술관원이에요. 왕이 식사를 할 때나 또는 술을 마실 때 옆에서 포도주를 관리하고 그걸 따라주고 혹시 그 포도주에 적들이 타놓은 독이나 왕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별해주는 정말 아주 측근 중에 측근 경호원 같은 사람 뭐 비서 이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이죠. 이건 아주 힘 있는 자리죠. 여느 날처럼 왕 옆에서 포도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유심히 바라보던 왕이 뜬금없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 왜 얼굴이 그렇게 초췌하고 무슨 걱정이 있길래 그렇게 넋나간 사람처럼 이러고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고대는 왕의 절대 권력 앞에 왕만을 바라보고 왕 한 분을 위해 충성하고 왕을 대할 때는 왕 이외의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더군다나 왕을 섬기는 사람이 왕의 눈에 뭔가 넋나간 사람처럼 보였다는 자체는 이건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수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선 얼굴 볼살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짝 말랐겠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눈에 그런 것이 띄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직선적으로 묻는 왕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지금 금식 기도 중인데 이유는 내 조국 예루살렘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렇게 지금 기도하다 보니 내가 얼굴에 근심이 있는 듯 보인 것 같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순간 왕으로부터 호통이 아닌 부드러운 음성으로 곧이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연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그 순간 긍휼의 마음으로 만드셨겠죠. 여러분 의외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며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위에는 다른 일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걷히는 것 같고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은 기회가 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른 왕이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봤을 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서 원하는 것을 덥석 물면 될 텐데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순간에 한 박자 호흡을 멈춰요. 자,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따라합시다. 묵도하고. 자, 모든 여건이 잘 조성됐습니다. 왕이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큰 것을 왕에게 질르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한 박자 멈춥니다. 심호흡을 하고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순간에 단 몇 초 동안에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를 위대하게 만드는 한 방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짧은 순간, 순간적으로 잠시 그 몇 초 동안에, 아니 1, 2초 동안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속으로 하나님을 찾는, 대답하기 전에, 질문에 반응하기 전에 이 잠시 묵도하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위대한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그때 왕이 뭐든지 소원을 얘기하래요. 뭘 도와주면 되냐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침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침착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증거가 그 다음 절 2장 5절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딱 질문했을 때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느헤미야가 흥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엄청난 반역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앞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느냐?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선산을, 조상들의 묘를 다시 복구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의도는 조국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게 진짜 목적이긴 한데 같은 말이라도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주세요라고 흥분해서 그렇게 맞닥뜨리지 않고 우리의 조상의 선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왕과 신하들의 심기를 일체 건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왕 앞에 묵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기분이 들뜰 수 있습니다.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덥석 물지 않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왕 앞에 잠시 그 단 순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묵도의 시간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한 박자 더 깊이 신중하게 지혜롭게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척척척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액션과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는 기도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짧은 단 1초에 주님을 묵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짧은 외마디의 기도, 느헤미야가 드렸던 그 짧은 순간에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무언가를 바라보기 전에,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부르는 짧은 묵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침착하게 하소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 그
순간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입술의 말도 언어도 선택해 하셔서 왕의 마음이 열리는 위대한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는 말이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속담도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안 좋은 일도 동시에 생길 수 있으니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호사다마의 기도가 필요해요. 지난 5월, 7월 5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5,000m 트랙 결승 경기가 열렸어요. 이 경기에서 게브르 하웨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거든요. 이 게브르 히웨터라고 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얼마 안 놔두고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뒤에 2등과 무려 한 50m 정도 벌어졌어요. 거의 1등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운동장 한 바퀴가 남았다라고 하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이때 게브르 히웨트라는 선수가 갑자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관중석 앞으로 가가지고 손을 흔들기 시작해요. 세레모니를 합니다. 마치 경기가 다 끝난 것처럼. 알고 봤더니 이 선수가 내가 1등을 하고 골이 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종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한 바퀴 남았다는 걸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관중들이 빨리 뛰라고 흥분해서 손을 막 휘젓고 손가락질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동료들이 자기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걸 보고서 그제서야 큰일 났음을 깨닫고 뛰어갔지만 이미 페이스를 잃어버린 선수는 앞선 선수들을 따라갈 수 없어서 결국 10등으로 들어와요. 이 선수의 실수는 잘 될수록 돌다리도 두들겨야 된다라고 하는 좀 더 침착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진리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가 언제 제일 힘드냐? 처음에 접촉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이 사람 이제 설득도 되고 다 하나님 믿기로 어느 정도 다 윤곽이 잡혔는데 그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영혼은 유리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말 한마디, 조그만 행동 하나에도 이 여린 영혼들은 상처를 입고 그 영혼들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전도할 때든 우리가 양육할 때든 정말 영혼을 다루는 사람은 작은 말이나 행동도 고민하고 신중해야 돼. 영혼이라는 게 유리 그릇 같은 거예요. 초신자들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리 그릇과 같아서 작은 거에도 깨지고 기스나고 금이 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좋은 때를 주셨으니 침착하게 하소서. 그때 여러분 마지막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작정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도는 느헤미야가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묵도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모든 관문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프리페스 허가증을 받고 원하면 얼마든지 왕의 목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허가증도 받고 왕이 위험하니 군사를 내어주어서 군사까지 거느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말로만 듣던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이제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과신하거나 의시될 수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잘 리더답게 상황을 구석구석 살피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랜 기간 준비한 다음에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재밌어요. 42 구역을 쫙 이 섹트별로 나눠가지고 책임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잘 배치해주고 그리고 시켜서 채찍을 때려서 노예처럼 일하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두가 다 이 느헤미야의 이 생각에 동참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몇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삼발랏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총독인데 이 사람과 함께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의 사람들. 항상 개혁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기득권의 자신이 누렸던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하죠. 이 삼발랏 일당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느헤미야의 개혁의 프로젝트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낮에 열심히 일한 그 성을 밤에 몰래 가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유언비어, 비난과 조롱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저 느헤미야는 결국은 페르시아 사람인데 뒤늦게 여기 와가지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을 거다. 저렇게 자기 이득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저러는 거지 우리가 저 순진한 우리가 저 사람들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따라갔던 많은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더니 하나 둘씩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준비해서 일들이 잘 진행되는가 했는데 갑자기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서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해요.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이때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첫 번째는 묵도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저 세력들, 힘 있는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말로만 들으면 전혀 특별하지 않은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가정에서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두려운 일을 만나고 또는 어떤 사람 건강에 대한 두려운 일을 만나고 자녀에 대한 두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두려운 세상 문제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큰 두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작은 고민은 더 큰 고민이 생기면 그 작은 고민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 때 진짜 두려움을 만나면 이 작은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저 삼발랏과 나를 방해하고
지금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탈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 앞에서 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적들의 두려움이 두렵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여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방해꾼들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엄청난 기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가 드렸던 두 번째 기도, 주님만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라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 이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도대체 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과 미래가 없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홀로 남은 그 광야에서 너무 두려운 문제가 많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뭘 기도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과 세상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앞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야곱처럼 느헤미야처럼 정말 멋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안 온다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 인생에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무서운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진짜 두려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부른다면 우리가 만난 두려움은 더 이상 그 순간부터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사귀어야 될 분이 많이 있지만 절대자 한 분과 잘 소통하면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드렸던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좋을 때일수록 침착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해요? 묵도의 기도라고 해요. 짧은 순간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시간이 없고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카드가 뭐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또는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라고 부르는 이 기도, 이 기도가 묵도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때로는
장황한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의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올수록 두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장벽이 높을수록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눈앞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드렸던 두 번째 기도예요. 묵도의 기도.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만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으로 느헤미야의 인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